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국내보다 해외에서 가장 큰 관심사, 글로벌 핫 이슈라 하지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 중립 ESG 진실 경영. GRE100 하루에 여러 차례 많이는 수십 번 듣고 계실 겁니다. 가장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대 온실가스지요. 유엔에서 정한 감축 대상입니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대한민국은 40% 줄이겠다. 유엔에서는 45%를 줄여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인류가,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그 4대 질병, 온실가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이 21세기 최대 재앙이라 하지요. 4대 질병,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곧 건강위기다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탄소 중립 신치유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치유 산업, 치유 사업, 숲 치유, 해양 치유, 음식 치유로 대별되는데요. 뭐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산림 치유 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네, 저도 뭐 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해양 치유 센터, 그리고 치유 음식 문화원 등이 많이 생겨나면서. 건강 제일 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UN FCCC나 IPCC에서 인정하고 있는 탄소 허비번인 미세 조류들, 해조류, 산림. 그 중에서도 이 미세 조류는 담수 조류에서 스피룰리나가 대표적으로 치유 건강 식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니어들, 탄소 중립 시니어 치유 건강 아카데미에서도 세계 기후변화 상황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탄소 허비번을 활용하여 비누도 만들고 팩도 하고 밥 모든 음식에 첨가하여 정해진 양이지요. 첨가하여 사용하면서 이 분야도 치유 음식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후 위기를 건강 위기라 생각하고 탄소 중립,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일에 또 기업들이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탄소 중립 감시관이 되어서 감시도 하고 해야지만이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